줄게. 0.3. 0.3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릭스 적용 체크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회전 반경은 한 10 정도 주고 헬릭스 시작 높이나 1mm 정도 주세요. 그 다음에 진입각도는 3도 됐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절삭수도 최저가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정삭 툴패스가 나와질 거예요. 이 정삭 툴패스는 워낙 대용량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아마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네요. 다 됐으면 전부 선택하시고 무의가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가공 진행합니다. 정삭서부터는요, 형상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이 깨끗해지죠. 생각보다 일찍 끝나네. 다 하신 분들은 그 가공 깊이 0.1로 줄이세요. 최대 제출하실 관계요. 굳이 뭐 가공 깊이를 크게 줄 필요가 없네. 그래서 한번 조절해보게. 안되면은 또 추가 공정 세워야 돼. 이런 부분이 높이차가 안나가지고 안건지는거예요. 높이차를 줄이면은 가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이게 높이차가 클수록이야 이런걸 놓쳐요. 여기가 이제 값이 0.3 미만이라는거예요. 그 0.3 미만이면 안건지래 이쪽 부분. 그래서 다 하셨으면은 깎이는 게 좀 너무 좀 덜 깎이는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 조건 가셔가지고 정상하게 요 최대 제트 절삭 간격 있잖아요. 이걸 0.1로 줄이세요. 0.1. 0.1로 줄이고 다시 한번 또 뽑아줍니다. 이 정도 나와줘야지. 그렇지. 지금 아까 다르죠? 색깔이 훨씬 진해지죠? 이만큼 공구가 움직인다는 뜻이. 다시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3D 가공은 여러분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단시간 가공이 없어요. 대부분 반나절 아니면 하루 종일 깎습니다. 이건 그래서 걸어놓고 퇴근하시는 회사도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오래 걸리겠는데.
면은 되게 깨끗하지 않아요? 면 되게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다 하신 분들은 NC 데이터 뽑으세요. NC 데이터 뽑아가지고 VCNC 한번 돌려보시면 돼요. 아마 VCNC에서는 아마 뭐 좀 수업 끝날 때까지 아마 안 끝날 거예요. 오래 걸립니다, 이거. 또 아까 다르죠 또. 여기는 가공이 안 된 거고요. 이거는 가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도 깎아주면 깎긴 깎여요. 그래서 이 공구를 여기까지만 하는 걸 잡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지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실제로 머신 센터도 깎아봐야 되기 때문에 NC 데이터 뽑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 데이터 뽑아주세요. 이제 또 뽑아주시고 또 찾기 편하게 폴더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주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맨 하단에 M30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다 됐으면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이제 VCN에서 바로 띄우세요. 이제 근데 VCNC 오셨으면 우선 첫 번째 파일 열기 가셔 NC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1차 NC 프로그램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2차는 공작물 세팅. 공작물 세팅은 가로가 120에 세로가 80에 높이는 35.1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소재로 뭐야 잘못됐네 80 소재로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1차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같은 게 3개의 공구를 꽂아야겠죠? 첫 번째 공구는 FEM 가셔가지고 18짜리 평행대비를 꽂아주시고, 18짜리 평행대비. 그 다음 두 번째는 8파이짜리 평행대비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보랜드면 요거에요, 요거. REM. 이 REM이 보랜드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REM. REM 선택해 주시고 직경값 6파이 그러면 R3으로 자동 입력되죠? 수정 눌러 주신 다음에 얘를 또 꽂아 줍니다. 그래서 FEM 10번 10 FEM 10파이 그다음 FEM 8파이 그다음 REM 6파이 이렇게 총 3개의 공구를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원점 설정 가셔가지고 요 가운데 거 체크하셔야 돼. 이번엔 가운데 거 체크하시고 가구 원점 알아내기 그다음 가구 원점 입력하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체크 딱 버튼 두 개 눌러주시면 되겠죠? 다 됐으면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개시 눌러가지고 깎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죠. 뭐 생각이라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돌려보세요.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정삭은
상태가 안 좋네요. 많이 안 좋네. 그 아까 알람 뜬게 있는데요. 알람 뜬 거는 원인이 요거네 요거. 그 황사계에서 우리 그 공구 진입 조건 있잖아요. 요 진입 램프 요 들어갔을 때요 램프로 좀 해주시고, 아니면 헬렉스 하더라도 가설 최소치로 해줘. 최소치. 그래서 저 램프로 했는데 램프는 10%에 25% 잡았거든요. 값도 따지면 1mm에 2.5mm 이렇게 축소시키니까 NC 코드에서 알람이 안 떴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1에서 2.5, 10%에서 25%. 거의 뭐, 최소치도 줄인 거예요. 황사. 황사에다 알람 떴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정 좀 해주시고.
여기 보랜드밀 첫 번째 글 잘못해. 아까 설명 좀 잘못했네 여기. 보랜드밀 첫 번째 글에서 수정 좀 해줘요. BM이 보랜드밀이네 지금. BM으로 해주시고 여러분 3번에 공구에 꽂아주시고. 어 맞아 요 공구였다. 수정 좀 해주세요. BM인데 BM.